오늘 우리 증시 양시장 아주 강력하게 반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 급락세에 이어서 오늘 시장은 그래도 기술적인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코스피는 1%, 코스닥은 무려 3% 이상의 강세 탄력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다만 수급은 약간 불안하고 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다시 한번 이탈될 수 있다는 우려감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시장이 그래도 좀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부분은 오늘 우리 증시의 양대 산맥인 반도체와 2차전지가 골고루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2차전지의 경우에는 어제 해리스 트레이드가 각광을 받으면서 반등의 신호탄을 쐈는데 오늘 그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업황 안에서 호재는 무엇인지, 반등세 어디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 잠시 후에 함께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시그널 먼저 최윤 앵커 함께 확인해보시죠. 네, 오늘 시장은 그래도 코스피 코스닥이 양시장 상승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시장 반등세가 이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 있을 테고요. 지금보다 만약에 더 떨어진다면 어느 정도 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지수 전체적인 레벨에 대한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됐는데요. IM증권 측에서는 지수 반등에 베팅한다면 다시 반도체가 될까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지수는 어느 정도일까요? 코스피 지수가 좀 고점 대비해서 크게 내려온 상황입니다. 코스피는 고점 대비해서 무려 15% 이상의 조정 흐름을 현재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코스피는 12개월 선행 PBR을 기준으로 했을 때 0.85배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1배 미만에 머물고 있는 건데요. 오늘 시장 1% 이상의 강세 탄력을 받고 있지만은 여전히 0.9배 밑으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스권 하단에 근접한 상황인데요. 보시다시피 코스피 12개월 선행 PBR은 급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만큼 주가의 밸류가 좀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외국인 투자자들 2024년 1월 들어서 계속해서 순매수 금액을 늘려왔습니다. 7월까지만 하더라도 그 금액을 늘려왔습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쪽으로 아주 강력한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그런데 8월부터 그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완전히 포지션이 변화가 되면서 오히려 매도 우위를 현재 9월 시장까지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무려 두 달간 9조 원 이상 매도 흐름을 나타낸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일까요? 코스피 지수가 당연히 빠졌습니다. 현재 밸류가 사실 2022년 10월에 영국의 브렉시트 정치 리스크가 부각됐을 때 그리고 미국에서 증시 급락 당시의 한국의 레벨과 똑같은 수준입니다. S&P 500 그리고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저점 대비해서 크게 올라온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오히려 글로벌 시장 안에서의 급락 흐름과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IM 증권 측에서는 지금보다 더 하단을 낮추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이 시점에서 어느 쪽을 봐야 될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신한투자증권 측에서는 이러한 제목의 리포트를 냈습니다. 오늘 오후에 리포트를 냈는데 젠슨 황이 추석 선물을 줄게 라고 얘기를 했더니 대형주가 오를게 라고 대답한 국면과도 같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만큼 반도체가 오늘 시장에서 아주 강력하게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젠슨 황이 우리가 다른 업체로부터 또 반도체를 받아 쓸 수 있다라고 밝히면서 그렇게 되면은 아마 그 다른 기업이라고 하면 삼성전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시장의 기대감이 나왔고 오늘 시장에서 대형주가 이렇게 강력한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가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IM증권 측에서는 지금이 만약에 리세션이 오지 않는 경우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사실 반도체를 사는 게 맞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코스피는 올해 고점 대비해서 약 15% 이상 하락한 상태입니다. 지수 반등을 초점을 뒀을 때 전체 시가총액 가운데서 무려 30%를 차지하는 반도체가 분명히 동반 상승이 전망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조건은 리세션이 오지 않는다면 이란 조건이 붙습니다. 다만 만약에 리세션이 온다면 코스피가 지금보다 20에서
1% 정도 더 빠질 거다라는 투자 의견을 함께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IM 증권 측에서는 완전한 리세션은 없을 것이고 반도체가 반등할 것이라는 것에 더 큰 점수를 줬습니다. 외국인은 올해 매수한 물량을 거의 다 대부분 매도한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9조 원대, SK하이닉스는 4조 원대를 매도해서 총 13조 원대를 이 반도체를 모두 다 매도한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관의 반도체 업종의 매수세도 유입도 집중해 봐야 된다라는 의견이 제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다만 반도체가 오늘 시장에서 강력한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SK하이닉스가 9% 이상 강세 탄력을 보일 때 삼성전자는 1% 상승에 현재 불과한 상황입니다. 약간 아쉽습니다. 삼성전자 조금 더 만나보실까요? 네, 오늘 이러한 리포트가 또 나왔습니다. 밀운불우라는 사자 성어의 제목의 리포트가 나왔는데 구름은 가득한데 비는 내리지 않는다라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자 성어입니다. 삼성전자를 두고 딱 맞는 사자 성어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떤 조짐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실질적인 결과가 없는 상황입니다. 2분기 컨퍼런스 콜 때 삼성전자의 임원진들이 나와서 우리 HBM 쪽 그리고 반도체의 앞으로의 업황 호전이 예상된다라는 의견을 남긴 바 있습니다. 그런데 3분기 들어서 그리고 4분기 들어서까지 사실 말만 있었다 뿐이지 숫자로 제대로 증명이 되지 않는 상황인데요. 3분기 반도체 부분의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5조 5천억 원대가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분기 대비해서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HBM을 뺀 메모리 수요도 사실상 좋지 않기 때문에 이번 실적 좋지 않을 것이다 라는 우려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메모리 빅그로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까지 내려올 가능성까지 현재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마트폰이 사실 2024년 하반기 때 그래도 좀 회복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막상 이렇게 하반기에 들어서니까는 4분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스마트폰 수요는 생각보다 빠르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최근 들어서 압도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9% 이상의 강세 탄력을 보일 때 삼성전자가 1% 상승에 불과한 상황인 건데요. 앞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어느 정도까지 실적이 상향 조정될지 혹은 다시 한번 하향 조정될지를 잘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다음 시그널 신민영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시그널로는 2차 전지주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주가 워낙에 가장 강하긴 하지만 그래도 2차 전지주의 반등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도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2차 전지 사실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시원한 반등이다라고 보기는 좀 아직은 아쉬운 수준이지만 그래도 이 반등세가 계속 이어져야 할 텐데요. 오늘 시장의 반등 포인트, 그 요인부터 천천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스코 퓨처엠에서 굉장한 호재가 나왔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시간외대 공시를 내놨는데 무려 1조 8,454억 원 규모의 양극재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을 내놨습니다. 어떤 것을 수출하는 것이냐? 하이네켈 양극재입니다. 일단 이 1조 8천억 원이 넘는 금액은 지난해 이 회사의 매출의 38%, 거의 40%에 육박하는 굉장한 규모의 수주 금액입니다. 또 이 수출하는 하이네켈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니켈 비율이 60% 이상인 고효율의 고함량의 양극재인데 효율이 높아서 충전을 하게 되면 전기차를 더 멀리 갈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러한 양극재입니다. 이러한 공급 계약에는 세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 첫 번째는요, 지난해부터 하이니켈 생산 공장을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했고 또 공장도 늘려가고 있었는데 이 와중에 이후에 하이니켈 양극재 판매 부문의 호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다른 부문은 아직도 좀 부진합니다. 음극재는 아직도 좀 판매가 잘 못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양극재 부문에서 호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 꼽히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일단 이 계약 대상이 경영상 비밀이다라고 했습니다. 아직은 밝히지 않은 거고요. 조건부 계약도 명시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서는 한 1, 2년쯤에 보도가 나왔었던 포드의 관계사 쪽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의심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정확히 알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급 의미가 2차 전지 투자 심리의 회복을 전반적으로 견인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 나왔고요. 이에 따라서 오늘 포스코 퓨처엠의 주가도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기대감도 중국 쪽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두 번째 장에서 확인해 보시죠.
중국의 리튬 생산이 축소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리튬 가격이 이렇게 되면 오르게 될 것이고 2차 전지 생산 기업의 주가에는 당연히 희소식이 될 텐데 중국의 업체 CATL이죠. 중국에서 최대로 생산하고 있는 업체인데 UBS에서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리튬 강산의 운영을 중단할 것이다 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고 중국 전체 탄산 리튬 생산량의 8%가량 이렇게 되면 하락이 전망될 것이다. 이에 따라서 2차 전지 생산 기업들에게는 긍정적인 논리가 작용될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이었습니다. 간밤에 이러한 소식 전해지고 나서 뉴욕 거래소에서 앨범알의 주가도 13% 넘게 폭주하기도 했습니다. 리튬을 역시나 생산하고 있는 세계적인 기업이고요. 13% 넘게 오르면서 주가 89달러 30센트를 넘어섰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우리 기업, 중국 기업까지 관련 호재가 전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 요인 다음 장에서 만나보시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해리스 트레이드입니다. 어제 미국 대선 후보, 트럼프 후보와 해리스 후보의 토론이 있었고 이후에 해리스가 조금 더 우세했다라는 그런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 폴리마켓이 정치 베팅 사이트인데 이 사이트에서 TV 토론 후에 해리스가 4%의 베팅을 더 가져가게 됐습니다. 이로써 50%를 가져가게 됐고 승리 확률을 트럼프 49%로 52%에서 3%가 내려오게 됐습니다.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조금 논리적이지 못했고 해리스가 생각보다 굉장히 공격적이었다라는 그러한 분석이 나왔고요. 또 TV 토론이 끝난 직후에 세계적인 팝스타인 테일러 스위프트가 해리스를 지지한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해리스가 2억 8천 팔로워, 3억 명에 가까운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죠. 특히나 테일러 스위프트는 10대, 20대 젊은 여성층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가수인데 이에 따라 경합주의 표심이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해리스가 지금 좀 굉장히 박빙의 승부를 보이고 있었던 와중에 TV 투표가 끝나자마자 이렇게 테일러 스위프트가 포스트를 해주면서 강력한 신스틸러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대표적인 해리스 트레이드 업종으로 꼽히면서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해리스가 IRA 정책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급 등 바이든의 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그런 분석을 받고 있고요. 반면에 트럼프는 계속해서 IRA에 근거한 7,500억 달러의 전기차 구매 세액 공제 혜택을 폐지하고 있다. 그럴 것을 검토할 것이다 라고 했고 전기차 업종이 부정적인 정책을 펼칠 것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최근에 해리스가 전기차의 의무화를 지지하지는 않는다라고 발언한 점을 문제 삼고 있기도 합니다. 월가에서는 트럼프와 그렇게 다른 정책을 펼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에 따라서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는지 살펴보고 나서 어떤 정책을 펼치는지 살펴봐야 그 다음의 흐름을 정확히 알 수 있다라는 그러한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리하게 따라보기보다는 긴 호흡으로 지켜보면서 분할 매매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미국 정책 기조와 관련해서는 완전한 리스크 해소 지점은 미국 대선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